혹시 작살에서 오셨나요? 네. 아, 말씀하시지. 상님이 못 오신다고 그래갖고 언제 오세요? 아, 지금 출발하신답니다. 아, 지금 출발하신다. 아, 아침에 계실 때 오시나 기다렸다. 오늘 시간 내서 갈게 나눠주셔가지고. 아, 그랬었어요. 오늘 밝게 오실라나. 결승전에 오실라나. 제가 아까 와가지고 밴드에 올렸더니 네. 지금 오신답니다. 아, 지금 오신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같이 올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가 일정이 꼬여가지고 아, 그러셨나봐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밴드 올렸더니 야, 그 안에도 내가 너랑 같이 갈라고 했었는데 네. 네가 마침 올려서 간다고. 좀 오시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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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스타에서 정국이가 이걸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얼굴을 한번 봅시다 하고는 전화해서 온 겁니다. 이건 대회 신청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대회 신청은 제가 사전에 카페에서 공지를 하면 신청도 천안시 카페요. 네. 네. 스키가 많아 오르면 2주? 2주니까 마감돼가지고 2주면 네. 2주만 갔어요. 아, 그랬어요. 아, 개인적으로 회장님하고 통화하고 지내면 쉽게 대회 일정도 알고 그러겠네요. 그죠? 형님한테 이제 먼저 보내드려요. 아, 저 밴드에서 봤어요. 밴드에서 네. 봤는데, 저는 이제 뭐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아유, 동호인데요. 잔치해주려고 한 건데. 네. 다른 선수들은 대체 선수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동호인데. 오늘 아까 동호인들이 이제 선수, 뭐, 요시보 완주인데. 아, 네. 선수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호인인데. 아, 그래요? 잘 들으시더라고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뭐 찍고 계시는구나. 아, 예, 저 정국이 이제 들어가길래 이쪽으로 오시죠. 네네. 여기 뭐 나오나요? 아, 뭐 나오면 어떻습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저 동영상 찍어서 아. 나중에 좀 유튜브에 좀 올릴까 하고.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는데 이종국 회장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원래 저 사이드풀이 길이가 얼마만큼 나와야지 연습에 좋은 건가요? 저 볼로 이렇게 잘 찾아치면 사이드풀 지금, 사이드풀 지금 연습한 거잖아요. 사이드풀로 치고 가면 전기 안쪽으로 가죠. 전기 밖으로는 딸려 못 해요. 그러니까 사이드풀 계속 잡으면 네. 전기 안쪽으로 직선을 쳐요. 아, 전국도 라인 전기 안쪽 라인. 네네. 그러면 전기볼하고 그 미니볼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나 그렇죠. 보죠? 그러니까 최대한 당기면 전기볼 옆을 아, 전기풀 옆까지요. 회장님도 한번 타. 정국 감독님 타고 내가 타면 오징어 되지 않을까? 오징어 되라고 타는 거예요. 회장님 타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유, 큰일 났네. 탈라면 정국이 전에 탔어야지. 회장님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58로 타신다고 그러길래. 아, 58 농담이네. 50이네. 네. 근데 여기 요 지금 요 컨테이너는 회장님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네네, 저희 대본부로. 내년부터 이제 훈련장으로 계속 쓸 거예요. 늘 있는 겁니까? 아, 3개월만 훈련장. 아, 그럼 무슨 전국체 전체는 마을에 뭐 계약 있나요? 어, 계약 때 농어촌에서 허가 붙고 네. 여기 이제 시청에다가 과거 주민 신고한 거. 네. 기간 동안. 그럼 여기 같이 또 훈련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안시 선수 됩니다. 천안시 선수. 그 천안시는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어떤? 그래서 협회에 요청을 하면요. 네. 제가 이제 실적하고 듣고 자기 이제 주로. 어찌됐든 볼이 돌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만이 가는 건가요? 수행할 볼이 몇 나와요? 일단 남자는 차중 이상이면 반프하고 사이드풀 연습하고 있는데 상륙은 사실 아니 상륙은 괜찮아 그러니까 불이 안 온대 뭐 지금 약간 돌았어. 여기 딱 볼 사이즈만 나오네요.
네, 네, 저쪽에 뭐 다 깔아주는 거예요. 갤러리들 보라고. 여기 짧아? 갤러리들 이제 뚜껑이 없어. 진짜 왜 시크했어? 나 너무 짧아. 화면은 이렇게 되는 거. 갤러리가 안 보여. 야, 이씨. 아, 이거. 보라고, 이거 우리. 같이 잘 사는 모집 안 가지, 씨. 아, 그래. 방귀 바보 아니야. 아니, 쌤이 숙박 여부로 물어봤지. 같이 숙박이라고 안 들어봤지. 아, 잡고 있잖아. 내가 이 집 말한 줄 알았잖아. 아, 씨. 맞잖아. 야, 같이 숙박이라고 안 했잖아. 숙박이라고 했잖아. 나는 자긴 자니까. 그치? 아, 씨. 야, 야, 같이 자자 그랬어. 친구, 친구 만나야 되겠다. 이씨. 그러니까 숙박이라고. 아, 6점인가? 6점? 아이 숙박 그러니까 얼굴 시끄러. 오늘 왔지. 얼굴 시끄러. 같이 숙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씨. 그러니까.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아니 야 이씨. 야 친구 만날까 새끼야 나. 철 안에 친구 많아 임마.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숙박이라고 해가지고 숙박이야 체크했지 난 자니까. 잘 나온가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찍히겠네. 스키를 누가 타나 보다 정도는 보이겠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보다 더 시끄러운 사람이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영웅이 갔어, 영웅이. 아, 나 저 새끼 때문에 내려왔구만, 씨. 됐습니다. 마실란 말이야. 아, 나 이거 있구나. 난 칫솔만 있는 줄 알았어.
방향만 잡아주세요.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완전 흙먼지 많이 올라오네. 당신 신발에 흙먼지 다 올라왔어. 안녕. 아, 미소 짓는 거 봐. 딱 걸렸어. 내가 서울 애들이 천안으로 천안으로 서울 올라가는 거야.
아이 큰일 났네. 총체 좀 막아야 돼. 이중국대장에서 기타니까 갤러리가 아주 많습니다.